자, 리딩 두 번째 강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1번부터 120번까지가 되겠죠? 또 다섯 문제씩 잘라서 갑니다.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제부터 바로 보실까요? ABCD의 선택지는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asked라고 하는 타동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there가 형용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명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지우실 것은 누구인가요? 자, 바로 명사가 아닌 녀석을 먼저 지우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보면 이제 asked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로 자, 이제 명사를 취하는데 얘는 이제 뭐그 그냥 명사는 아니고 동명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동명사가 들어가느냐, 그냥 명사가 들어가느냐를 또 먼저 결정을 한번 해보는데 보면 대어라고 하는 그 형용사로부터 일단 그죠? 수식을 좀 받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 지금 문장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첫 번째 단위가 끊어지고 얘가 주어잖아요. Actors and actresses. 뭐 여기 전체가 주어죠? 물론 뭐 of 이하나 여러분들 뭐그 해석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만 배우들이 요구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빈칸에 명사가 들어가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자, ask와 관련해서 이것이 보이면 얘기는 끝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이때 ask는 그럼 무슨 뜻이다? 요구하다가 되는 것이고 왜 ask가 요구하다의 뜻이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이 목적어한테 이거 하라고 요구한다의 해석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오형식이라고 하는 것이고 ask라고 하는 동사가 이렇게 자, 중간에 명사를 끼고 to 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자, 바로 이 목적어한테 to 이하하라고 요구하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 동명사가 무슨 구조상 빈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를 논하기 전에 자, 이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되죠? 사람의 명사가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동명사는 여러분들 구조가 맞고 틀린 거를 떠나서 오답으로 지우실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정답은 B번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문장이 굉장히 길고 해석이 그렇게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잘안될 수도 있습니다. 자, 막 중간중간에 막 그냥 수식어 구들이 많고 막 이렇잖아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만 빼서 보세요. 그러니까 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학생이라면 저는 이렇게 보고 이걸 잠시 뺐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이 이하도 좀 잠시 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주어가 asked라고 하는 행위를 했는데 이하에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동명사가 나와야 되는지 명사가 나와야 되는지부터 고민을 해볼까? 라고 하던 차에 뒤에 to join이 나오니까 to join은 누가 하는 것이냐? 얘네들이 합류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합류하도록 요구하다의 개념이고 자, 그러므로 여기에는 somebody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B번에다 답을 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문제풀이의 과정을 다시 한번 복기해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시점 이후에는 당연히 비번이 답이지라고 하는데 공감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어느 시점까지를 스스로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시험장에서 도와드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어느 시점을 찾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어떻게 찾아가실 것인가에 대한 답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제 ask 동사는 그냥 뜻만 여러분들 외워두시지 마시고 자, ask라고 하는 단어가 요구하다의 그런 뜻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됐죠? 혹은 누구누구가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이렇게도 써요. 자, 그리고 바로 to 부정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누군가는 뭐뭐를 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그 사람은요, 집 밖에 좀 나가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왜이 앞에는 somebody가 없을까요? 바로 여기에 있는 주어가 이 주어랑 똑같은 하나이기 때문에 이때 쓰지 않아요. 자, 바로 자, to 부정사 앞에 somebody가 왔다는 것은 바로 앞쪽의 주어와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뭐뭐를 할수 있도록 요구를 하면요. 그냥 바로 to 부정사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ask라고 하는 동사는 바로 다른 사람이 뭐뭐 하도록 요구하다. 자, 이런 개념으로 쓸 때는 오형식으로도 충분히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모든 단어들과 특히 모든 동사들에 대해서 제가 나올 때마다 막 뭔가를 추가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죠.
자, 여러분들이 합리성을 가진 학생이라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시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렇게 뭔가가 추가적으로 언급되는 동사들을 어떻게 해야겠다? 여러분들이 제가 언급하거나 정리해드리는 내용들을 반드시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문제풀이에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신기하게도 자, 시험을 보러 가서 제가 원하고 자,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그 요점들이 그대로 포인트로 시험장에서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ask 다음에 to 부정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주어가 같은 사람이 스스로 뭐뭐뭐 하도록 요구했다 일 때는 중간에 필요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somebody가 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빠르게 적용이 안 되면 뭘 하셔야 되죠? 그때는 이제 주구장창 앞에서부터 다 해석을 해가면서 시간을 오래 써서 문제풀이를 하고 정답을 쓰시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part 7에서 손해를 보시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빠른 문제풀이를 위해서는 자, 꼭 스텝대로 가시는 게 좋겠다. 자, 정리 드리면서 이 문제 해설 끝내고요. 해석할게요.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마지막 공연이 이제 딱 시작되기 바로 전에. 자, 이 연극의 배우들이 되겠습니다. 자, 배우들이 어떻게 했죠? 디렉터는 지시하는 사람이니까 연출자가 되겠죠? 감독이 되겠습니다. 자, 감독에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과 합류를 하도록. 어디에? 스테이지 위에서. 그죠? 그 스테이지 위에 배우들이 있는데 거기에 합류를 하도록 요구했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도록? 자, 뒤쪽에 투부정사는 이제 목적 보호가 아니라 부사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 도대체 조인하냔 말이야. 이 조인을 수식하는 이제 부사입니다. Received the applause. Applause는 갈채, 박수 이런 거죠. 자, 그 사람이 자 얻어왔던, 그 사람이 여태까지 계속 쌓아왔던 자 그런 갈채와 박수를 받을 수 있도록 자 스테이지 위에서 그들과 합류를 하도록 요구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해가 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시면 111번 문제는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12번. ever부터 yet까지 품사가 같아요? 달라요? 요놈 조심하셔야 되죠. 또 형용사와 부사의 동일형입니다. 자, 그래서 반복 사용을 통해서 경험적으로 이런 것들을 암기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원어민과 비교해서 우리는 일일이 저런 것들을 전부 다 눈여겨봐두시고 정리하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원어민 입장에서는 영어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인 그런 규칙을 별로 그렇게 가진 언어가 아니고 수없이 많은 예외를 가진 그런 언어입니다. 오히려 한국어나 독일어 같은 경우가 규칙이 좀 짝짝 맞아떨어지는 그런 언어고요. 물론 우리말에도 불규칙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에 비해서는 숫자가 훨씬 적고요. 얘네들은 벌써 여러 가지로 대략 난감입니다. 품사 정리부터 대략 난감인 경우가 많죠.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일은 일직에 두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다 부사로만 사용되는데 ever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 딱 이렇게 정의하시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ever를 어디에 많이, 그 ever가 뭐라고 번역이 많이 되죠? 언제라도 자, 뭐뭐뭐 한다기 때문에 항상이라고 번역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비교 구문이나 자, 혹은 비교 구문의 최상급, 그다음에 현재 완료 있죠? 요 때는 자, 의미가 추가됩니다. at any time in the past의 뜻이에요. 자, 과거에서 여태까지, 그죠? 여태까지 중, 그죠? 과거에 자, 지금까지 중 어느 어떤 한 시점에라도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현재까지 자, 지금 현재까지 중 자, 어느 한 시점에라도 뭐뭐 해본 적 있니? 자. 이해됐어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여태까지라고 주로 이제 한국말로는 번역은 하는데 그때도 at any time의 뜻이에요. 조건문에 쓰입니다. 조건문에 여러분들 if를 쓰게 되면 if you ever visit Korea again. 자, 요때는 미래 상황을 나타내요. 미래. 요때는 미래에 어느 때라도 그런 뜻입니다. 자, 언제라도 자, 미래에 다시 한국을 방문하게 되시면 give me a call.
제게 전화 주세요. 그래서 at any time의 뜻인데, 자, 요렇게 사용되는 문장에 따라서, 자, 시점이, 요거는 조건문일 땐 항상 미래, 언제라도, 이런 뜻이고, 자, 그 비교구문과 현재 완료일 때는 이런 뜻으로 간다는 사실을 정확히 해 두시면 되겠고, 자, 이 단어의 핵심 개념은 at any time입니다. ever는. 알겠죠? 그래서 ever가 만만치 않은 단어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저 단어는 자, 이 세 가지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 쓰이느냐에 따라서 뉘앙스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보셔야 되는 그런 단어란 말이에요. 자, 요 핵심 개념을 알고 있는 것은 ever의, 자, ever에 대한, 자, 지금 아이디어 중에서도 핵 중에 핵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seldom은 잘 아시겠지만 거의 뭐뭐하지 않다의 준 부정 부사가 되겠습니다. 뭐 동의어로 뭐 많이 있죠. rarely, scarcely, barely, 뭐, 그죠? 등등등. 여러 개가 있겠죠. 자, yet는 잘 아시겠지만 부정문에서는 자, 여전히 뭐뭐하지 않다. 의문문에서는 벌써의 뜻이 있죠. 자, yet은 접속사로도 쓰이는데 그때는 그러나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토익시험을 보시려면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어야 해요. 그 상태에서 문제를 풀어야 답으실 수 있거든요. A가 답이든 D가 답이든 간에. 자, 일단 이 문장은 긍정문이기 때문에 D번이 답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빨리 여러분들이 오답을 소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갑시다. 자, 뭘 가진 사람들이에요? 바로 questions regarding your employee paperwork. 직원들의 서류 작업, 그죠? 자, 이것과 관련된 질문을 가지고 있는, 자,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should arrive. 도착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그 질문사항을, 결론적으로, 자, 요약하면 뭐예요? 뭐뭐에 대한 질문사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도착하란 말이에요. 어떻게 도착하라고요? 자, 이거는 지금 평소문이니까 언제라도 도착하란 얘기예요? 아니죠. 그런 조건, 특정하게 질문이 있으면 일찍 와라 이렇게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at any time에다가 답을 쓰는 건 부적절합니다. 문맥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답을 쓰시면 안 되고, 자, 나머지들도 뭐 말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C번입니다. 됐죠? 넘어가시고요. 113번인데요. 113번의 ABCD의 선택지가 어때요? 전부 품사가 또 같습니까? 다릅니까? 요 녀석은 좀, 그죠? 형용사, 대명사, 자, 그 다음에 부사로도 쓰고, 자, 그 다음에 접속사로도 쓰죠. 근데 접속사로도 쓸 때는 neither A nor B의 형식으로 쓰니까, 자, 일단은 A번을 소거하시면 되겠네요. 주어동사가 나오고, 주어동사가 나오는데, neither가 나오려면 A nor B가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나머지는 다 부사절의 접속사입니다. 자, while은 잘 아시겠지만 두 가지 뜻 기억하셔야 되죠. 동안의 반면에. 자, even if는 만일 어떠어떠 하더라도 라고 하는, 자, 의미가 되겠고, so that은, 자, 목적이죠.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모두 다 정답 채택이 굉장히 많이 되는 선택지들이에요, 지금. 자, 부사절의 접속사는 그래서 의미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뭐, 이것이 부사절인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셋 다 부사절의 접속사니까. 그러면 의미상 적절한 어휘를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ask for. 자, ask는 something을 목적으로 취하지 않죠. 요구하다의 뜻일 때. 자, 아까 전에 이제 요구하다의, 자, 의미, 요청하다의 의미일 때 패턴 세 가지 알려드렸어요. ask to 부정사. 자, 만약에 주어와 서로 다른 아이가, 자, 목적어에 들어간다면, 자, ask somebody to 부정사. 그 다음에 ask that 주어 동사. 이렇게 세 개 알려드렸는데, 자, 또 하나. 뭐뭐를 요구하다라고 할 때는 또 요것도 여러분들이 외워두셔야 돼요. ask for something입니다. ask something으로 못 써요. 자, 그러니까 ask는 참 공부해야 될 게 많은 동사예요. 저도 ask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사전을 몇 번이나 찾아봤을까요? 100번 정도는 ask를 찾아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외우고 또 잊어버리고, 아 맞다 이것도 있지. 강의하면서 그 100번 중에 한 80번은 찾았습니다. 강의를 하면서. 왜? 학생들한테 ask를 총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총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다 쓰다 보면 저도 하나, 한두 개씩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한번 다시 뒤져보고, 아, 맞아, 이거 빠졌다. 이것도 알려줘야지. 한 100번 정도 찾으니까 ask에 대해서 이만큼만 알면 토익은 끝! 이라고 하는 게 딱 나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아까 전에 ask에 대해서 드렸던 거에 또 하나 추가해 두세요. ask는 뭐뭐를 요구하다라고 할 때 something을 단독으로 목적으로 안 취합니다. 그래서 ask something은 틀렸어요. ask for something으로만 쓴다. 당신의 피드백을 우리가 요구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We can ensure. 우리가 확실하게 하는 거죠. 보장하는 거죠. 뭘요? 자, every guest upon our yacht.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요트에 탄, 자, 승객 하나하나 있죠? 자, 이분들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지금 대시 생략되어 있네요. 최고의 경험을 하는 거죠. 자, 가능한 최고의 경험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그러면 별표를 한 번 더 쳐볼까요? 두 개. able로 끝나는 단어는 자, 명사로 수식할 때 앞에서 할 수도 있지만 뒤에서 앞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자꾸 예외가 되는 규정들이 지금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여러분께 언급을 해드리는데 소화가 되지 않으면 다음 판에 또 봤을 때 또 이거 뭐 목적 보호야 뭐야 그러고 막 헤매요. 그러니까 그거 정리해 두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자, 요렇게 뒤에서 앞으로 수식합니다. 자, 그러면 내용이 간단하네요. 요트에 타는 모든 손님들이 가능한 한 최고의 자,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됐죠? 자, 경험을 자, 그 최고의 경험을 가지도록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피드백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건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정답은 D번이 되겠죠. 납득이 되셨어요? 오케이. 그러시면 113번도 자,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부사 저를 이끄는 자, 적절한 어휘 자, 접속사를 찾는 그런 문제였어요. 자, 114번으로 가시면 ABCD는 자,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얘가 동사가 아니네요. 그럼 이 자리에 동사 자리 맞아요? 아이, 그럼요. 윌 다음에 당연히 동사 원형이 와야죠. 지우시고 지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동이냐 아니면 또 능동이냐만 남죠. 자, 굳이 따지면 미래 진행형이고요. 굳이 따지면 자, 수동태의 미래형이 되겠습니다. 근데 뒤에 목적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데 뭔 놈의 수동을 다 불었어요. 맞죠? B번이 정답입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아마 이런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선생님,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인데 will be ing도 되나요? 되죠. 그죠? 그냥 will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오면 이거는 그냥 단순한 미래가 되는 것이고 be 플러스 ing가 되면 자, 액면상의 의미는 뭐예요? 특정한 미래 시점에 뭐뭐를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수동과 능동을 지금 골라내는 자, 그런 그 포인트를 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풀었고요. 자, 그래서 목적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능동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will be reducing 좀 이상해. 여러분들이 많이 안 봤다라고 해서 성립될 수 없는 표현이거나 문법적인 그런 표현은 아니란 말이에요. 알겠죠? 반드시. 자,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안 봤다라고 해서 이거는 성립될 수 없는 문법적인 표현이야라고 반드시 그럴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건 오류예요. 여러분들의 영어적 경험이 많지 않은 학생들은 자, 분명히 이제 어색하고 어색하지 않고를 가지고 이제 찍는 학생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자,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시면 거기까지 해서 114번 문제 해설은 마무리 지을게요. 자, 해석 한번 해 볼까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자, 대부분의 lifeguards 안전 요원들이죠. 여전히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안에 여전히 있기 때문에 자, 이 그 뭐 일종의 그 에버랜드 옆에 있는 그 수영장 그 이름이 뭐죠? 캐리비안 베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데요. 이게 지금 Waterworld Amusement Park가 어떻게 됩니까? 자, 줄일 겁니다. 이런 얘기예요. 액면상으로는 아까 전에 뭐라 그랬죠? 특정 미래 시점에 줄이고 있는 중일 것입니다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문장 안에서 사용될 때는요. 미래 진행형과 미래형은 자, 미래 동사는 크게 그렇게 구별 없이 그냥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또 정밀하게 막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미래 진행형과 미래형은 대략적으로 그냥 비슷하게 쓴다. 이렇게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더 긴 얘기는 긴 설명은 피하겠습니다. 그들의 시간을 갖다가 줄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들의 시간이란 누구예요? 아, 고등학교에 다니는 라이프가드의 시간을 줄여줘야죠. 계약하는데. 언제요? From late August예요. 8월 말로부터는요. 자, 그들의 일하는 시간을 자, 줄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오케이. 자, 114번 문제도 마무리 짓고요. 115번 문제로 갈게요. ABCD의 선택지가 모두가 어때요?
또 ED형이고 뭐 형용사고 그러네요. Qualified는 뭐죠? 그렇죠. 자동사의 ED형이라면 명사 수식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Qualify가 타동사가 있는지를 아셨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으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Qualify는 누구누구를 적합하게 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누구누구에게 누구누구를 자격요건을 갖추게 하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자, 두 번째 process는 동사명사 동일형인데 자, 여기서는 지금 뭐 ED가 붙었으니까 명사로 볼 수는 없겠고 프로세스는 가공, 처리하다의 뜻이죠. 자, 그래서 ED가 붙었으니까 가공된, 처리된 그런 뜻이네. 자, 그 다음에 C번 apparent는 명백한의 뜻입니다. 자, 그리고 potential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형용사이면서 동시에 명사입니다. 의그지겨워. 명사면 명사처럼 보이게 생겨야지.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단어들은 더욱더 눈여겨봐주시고요. 자, potential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래서 잠재적인 그리고 잠재 가능성의 뜻이 둘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답을 쓰셔야겠죠?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There were so many blank applicants가 되겠어요. 자, 많은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자, for the marketing position. 그리고 that 이하의 position이에요. 자, sorry. 자, that 이하의 position이 아니군요. so that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원자들이 있어서 다 두 번째 인터뷰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자, so that의 구문입니다. 조금 이따 추가 설명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그 어떤 후보자들일까요? 처리 가공됐어요? 잠재적 후보자라고 해서 D번에도 답 쓰신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말이 되나요, 여러분들? 잠재적 후보자라는 것은 그 잠재적인 지원자라고 하는 것은 지원을 한 사람이에요, 안 한 사람이에요? 지원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지원을 이미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인터뷰가 개최가 되었다라고 확정이 됐으려면 지원자가 잠재적인 지원자가 그죠? 잠재적 지원자가 많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원자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원자들이 어떤 사람들? 자격 요건을 갖춘 그런 지원자들이었다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지원자들이 많아서 두 번째 인터뷰가 개최가 되었던 거니까 잠재적이라는 얘기는 전체 문맥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15번은 정답을 A번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뒤에다 답 쓰신 학생들 많이 있으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정확하게 글을 읽고 문맥에 부합하는 어휘를 고르는 게 맞겠죠? 네. 그래서 115번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C번의 apparent는 말도 안 됩니다. 자, 명명백백한 지원자들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셔야 되는 것은 대시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만능 접속사인데 여러분들은 앞쪽에 소를 보시면 자 뒤쪽에 대시 무슨 개념이라는 거 소의 개념이라는 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 소를 두 번 반복해서 쓰기 싫어서 뒤쪽을 대수로 쓴 거거든요. 자 거듭 이제 여러 번 설명드렸는데 앞쪽에 쏘는 부사 쏘고요. 해석도 대단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뒤쪽에 쏘는 접속사고 그래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는요. 동일한 단어를 이렇게 반복해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자 쏘가 나오게 되면 자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는 접속사로 that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이거 수거로 외우셔야 돼요. 쏘 that을. 이해되셨죠? 일종의 상관 접속사로 외우셔도 좋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뭐다? 바로 that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결과의 절로 해석할 줄 알았느냐? 이것이 지금 핵심이었다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셔서 자, 115번까지 정답 고르고 자, 그럼 해설까지 말끔하게 여러분께 마무리를 지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시면 다시 한번 화면을 좀 바꿀 시간이니까 자, 휴식 취하시고요. 자, 그리고 116번부터 자, 으라차차 다시 한번 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자, 116번부터 2강의 후반부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적응도 좀 되시고, 사실은 그 정답만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탁탁탁 찾고 가면 이제 정말 저도 사실 속이 편한데요.
토익에서 여태까지 한 15년 정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을 고려하면요. 막 보여요. 이 단어는 요걸 알아야 되고, 요거는 요거를 알면 나중에 활용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보이거든요. 그래서 동의어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이렇게 알려드리고, 자, 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흡수가 좀쫙 여러분들께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그 문제를 만났을 때볼수 있는 포인트들이 저와 이제 동일한 시각이 되니까 굉장히 그 최적화되어서, 시간적으로도 최적화되고, 자, 그 다음에 해석이 필요하다면 가장 정확한 해석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자, 그런 능력들을 가지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기를 바라면서 116번 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16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떤 품사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아유, 딱 만났어요. 물론 work도 누구누구를 일하게 하다의 뜻도 있고 어떤 기계 따위를 작동시키다의 뜻도 있고 타동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도 work를 타동사로 평상시에 자주 보셨습니까? 사전상에 있다라고 해서 자타동사의 가치를 동일하게 이렇게 가리키는 건 이거는 그 강의가 아니죠. 그건 사전이에요, 그냥. 자, 타동사로 거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일부 나중에 그 토익에서 발견하실 수 있는데 주로 part7에만 나오고요. 자, 주로 이제 그 work는 자동사로만 알아두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일형식의 자동사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work 이하의 그래서 collaborately를 정답으로 찾는 문제는 여태까지 굉장히 여러 차례 출제되었던 자,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주 결합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공동으로 협조해서 자, 일하다, 함께 일하다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 collaboratively 말고 자, worked 다음에 또잘 나오는 건뭐 있어요? cooperatively, 협동하여, 협조하여. 같은 뜻이에요. 자,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요즘 이제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하는 말이 뭐 이제 하도 그죠? 유행하는 말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콜라보레이션은 공동 작업의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공동의라고 하는 자, 형용사형까지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worked를 보고 아, 자, 주어가 앞쪽에 그 누굽니까? 이 A와 자, B가 일을 했다. 그죠? 예. 누구누구를 일시켰다의 개념은 아니니까 선택지의 구성상. 자, 여러분들이 자, 바로 부사에다가 답을 쓸수 있기를 자, 바랍니다. 자, 그래서 work는 사전상의 자타동사가 다 있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 포인트가 무조건 자동사고 일형식으로 빨리 판단을 하셔야 이런 자, 구조 문제, 그죠? 예, 품사를 판단하는 문제에 있어서 정답을 빨리 쓸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worked 이하의 collaborately는 한두 번 출제된 그런 관계에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이 아예 함께 공동으로, 그 공동 작업하다라고 할 때, 자, 어떻게? 자, work collaboratively, work cooperatively라고 하는 단어, 그 어구를 아예 통째로 외워두시는 것도 되게 좋겠다. 요 정도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마케팅 팀이고요. 자, 뒤쪽에는 political advisors니까, 정치와 관련된 조언자들, 고문이라고 번역하겠습니다. 자, 그 둘이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일을 했죠. 자, 뭐와 관련해서? 자, on은, 자, work on은 뭐뭐과 관련해서 작업하다의 뜻이죠. 바로, 자, 바로 시장 선거가 되겠어요. 캠페인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오케이? 117번입니다. ABCD는 모두 명사고 의미가 같지 않죠. 유니티는 뭐죠? 통일. 통일성, 통합, 통합성 이런 뜻이고, connection은 뭐 연결의 뜻이죠. variety는 종류의 뜻이고요. 자, 그다음에 division은 분할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자, 회사 안에서 분할된 사업부 혹은 부서를 또한 division이라고 하니까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됐죠?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까? 아, 봤더니 느낌이 지금 팍 오죠. 그죠? 예. Furniture Depot. 자, Depot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창고를 의미합니다. 창고형의 자, 그런 매장을 우리가 Depot라고 하죠. Office Depot. 아주 유명한 그런 그 브랜드가 자, 미국에 있어요.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자, Bullseye라고 하는 황소의 눈이라고 하는 자, 그런 가구, 창고형 자, 가구점이 되겠습니다. 팔아요. 뭘 팔죠? 자, 바로
Closet organizers. 이건 뭐 뭔지는 몰라도 아무튼 이걸 파는 거죠. 자, 그런데 a blank of네요. 자, 수거 찾는 문제인데 다양한 a variety of가 되면 무엇무엇의 종류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 자, 이때는 다양한의 의미가 성립이 됩니다. 그걸 아시면 자, 일단 C번에도 답을 쓰실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워낙에 많이 쓰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다양한이라고 할 때는 a variety of 말고 또 뭘 쓸 수 있어요? a range of도 자, 바뀌어서 이 자리에 variety 대신에 range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맞죠? 예. 자, 나머지 아이들은 수거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되나요? 무엇무엇의 통일성, 무엇무엇의 관계, 무엇무엇의 부서, 무엇무엇의 분할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맥상 전혀 관련이 없어요. 자, 지금 C번도 무엇무엇의 종류, 그죠? 무엇무엇의 한 종류를 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C번도 여러분도 오답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수거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데 다행히도 굉장히 초급자들도 많이 접해볼 봤을 만한 그런 수거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은 잘 내셨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오피스 그 sorry 자 퍼니처 대포가 팔아요 다양한 요거를 뭐 할 수 있도록 바로 모든 자 필요 자 그 다음에 사이즈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저걸 파는데 그 얘는 뭘까요? 클로젯은 일단 벽장이잖아요. 오르가나이저즈는 뭐죠? 오르가나이저는 원래 사람으로 치자면 어떤 행사 따위를 조직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 행사 따위를 하게 되면 주관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이 담당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물이 되게 되면 기계잖아요. 그러니까 벽장을 조직하고 잘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 그런 어떤 장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뭘로 번역하면 돼요? 정리함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박스 같은 거. 벽장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자, 정리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자, 정리함. 알겠죠? 아니면 벽장이 그냥 이렇게 쭉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 이제 이렇게 선반 같은 거 이렇게 설치할 수 있죠? 요것도 organizer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폭넓게. 알겠죠? 그래서 closet organizers는 벽장을 정리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떤, 자, 장비인데 함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선반의 형태를 띠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다양한 그런 것들을 팔아요. 자,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로 meet라고 하는 단어는 반드시 만나다의 뜻으로만 쓰이진 않죠? 충족시키다의 뜻으로도 사용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17번도 마무리 짓고요. 다음 문제 갈게요. 118번의 ABCD의 선택지가 품사가 같지 않습니다. 어떤 품사가 필요할까요? 여기는 자, B 플러스 PP가 수동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시 접속사고 그러면 여기 뒤에 지금 명사가 있으니까 여기는 전치사가 들어가는 게 맞겠네요. 이해 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이제 전치사가 들어가야 되면 이제 A번이나 D번이 자, 지금 정답이 될 수가 있고 B와 C는 제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유, 또 골치 아픈 애 만났네요. 뭐냐면 여러분들 기간의 명사는요. 앞쪽에 특정한 전치사를 하나 생략할 수 있어요. 자, 걔가 누구죠? 바로 for입니다. 예를 들어서 I take a walk for an hour after lunch 이렇게 됩니다. Every day. 매일 점심 먹고 1시간 동안 산책합니다. 라고 할 때 for an hour. Take a walk for an hour 이렇게 써도 되고 take a walk an hour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러니까 향후에 3주일 동안이라고 하면 전치사가 필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에는 부사가 나와도 좋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지고 이렇게 끊어지고 이것도 전치사구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은 문법적으로 B나 C도 성립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복잡한 것이 바로 이제 영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조건 전치사 둘 중에 하나만 답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 이 문제는 좀 곤란해요. 수는 고시고, 자, 그 다음에 even은 뭐뭐 조차도 이런 뜻이죠. 나중에 even에 대해서는 좀 추가하겠습니다. even 자체가 부사일 수도 있지만, 자, 또 다른 가능성도 좀 우리가 또 출제가 되니까 열어볼게요. 그러면 결국은
이거는 전체 해석을 여러분들이 꼭 해보셔야 되는 그런 문항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올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괄호로 묶으면 양보 상황이 될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Have made several delays. 아, 몇 차례의 지연을 갖다가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 번역합니다. 몇 차례의 지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 건축하는 직원 있죠. 크루는 이제 직원의 뜻이고, 말했습니다. 자, 그 가족에게. 가족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That ER을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건설사가 지연을 몇 차례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건설사 직원이 어떻게 했어요? 그 가족한테는 뭐라고 말했냐면 일이 어떻게 된다? 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The next three weeks. 자, 그러니까 향후 3개월, 아니, 3주죠? 자, 3주 동안 곧 마무리됩니까? 자, 곧 3주 이내에 마무리됩니다는 말이 되지만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다 수는 쓰시게 되면 뒤쪽이 3주 동안이기 때문에 3주 동안 곧 마무리가 될 수는 없어요. 3주 동안 어떻게 계속 마무리가 됩니까? 그러므로 이거 안 되겠어요. 알겠죠? 3주 동안조차도 마무리가 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자 기간의 범위를 나타낼 때 쓰는 within이 답이 되는 거예요. 향후 3주 이내에 완료가 된다 이런 얘기죠. 다시 한번 기간의 앞에 생략될 수 있는 전치사는 for밖에 없어요. 그래서 for는 이제 생략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데 나머지 전치사는 여러분들 함부로 지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는 for 그 개념상 for가 들어가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명사로만 보셔야 되고 따라서 앞쪽에는 부사가 오면 안 되고 전치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3주 동안 마무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전치사가 나와야 된다라고 확정하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는 두 개를 지울 수 있고 나머지 둘 중에 하나 답을 쓰는 거거든요. 추가될 내용은 뭐냐면 even이 이제 부사로 사용되면 강조 부사잖아요. 뭐뭐조차도. 그런데 even 자체가 여러분들 형용사 동사로도 쓰일 수 있는 거 알죠? 자, 균등한, 균일한,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평평한의 뜻이에요. 그래서 짝수의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자, 요게 바로 형용사의 개념이죠. 균일한, 균등한, 기울어지지 않은. 그래서 반으로 잘랐을 때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으니까 짝수의 이런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동사로는 평평하게 하다. 그죠?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균등하게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뭐죠? evenly가 된단 말이에요. 부사가. 나중에 여러분들 divided, be divided 다음에 빈칸을 주고 evenly와 even을 또 같이 줍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자, 이 evenly가 정답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evenly와 부사 even은 관련성이 있어요? 없어요? 이건 전혀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또한 주의하셔야 될 단어로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 118번도 마무리 짓고요. 119번으로 넘어갑니다. A, B, C, D의 선택지가 모두가 뜻이 같지를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다 동사잖아요, 지금. 그래서 자, 모으다, commute는 통근하다입니다. 요거는 자동사만 돼요.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commute to A from B. A로부터 B까지 통근하다의 뜻이고요. provide는 제공하다, carry는 운반하다, 나르다, 지니고 다니다, 뭐 등등등 뜻이 많죠. 자, 그러시면 해석을 통해서 답을 찾겠습니다. Passenger travel, 승객들의 이동과 관련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자, subway line입니다. 동사 어디 있어요? 자, was built. 그러면 중간에 있는 얘는 뭐예요? 아, 이렇게 묶으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크게 걱정이에요. 자, 이러한 목적을 그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하철 노선 있죠? 라인? 그것 하나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라인일까요? Transportation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A와 B 지점이죠. 자, 그래서 두 개의 공항이 있는데 두 개의 공항 사이에서 자, Transportation을 자, 그러니까 운송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운송을 모아요? 운송을 이건 자동사니까 안 되고 또 운송을 통근해요? 말도 안 되고요. 운송을 운반해요? 사람을 운반하는 라인이라고 하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운송을 제공하다가 정확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대충 해석하면요. 그죠? 예. 어우, 무슨 그 운송 그 사람들을 뭐 운송하는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지하철 노선 이래서 여러분들이 D번에다 막다 쓰시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택지로 주어지는 단어들 중에는 혼돈을 유발할 수 있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성을 기하셔야 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119번은 마무리를 짓고요. carry에 대해서만 자 추가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운반하다의 뜻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니고 다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자, 그죠? I don't carry cash with me. 나는 캐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취급하다의 뜻이 있어요. carry는 주로 타동사로 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점포에 들어가서 Do you carry milk here? 이렇게 얘기하면 여기 우유 취급해요. 우유를 취급하십니까? 이런 뜻이니까 리스닝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들으실 수 있는 단어니까 3번의 뜻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시면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120번 문제는 ABCD의 선택지가 같은 품사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품사 문제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앞쪽에 동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자 동사를 또 쓰는 건 말이 성립이 안 되고 자 비동사 이야기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아이는 형용사, 자, 두 아이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hesitate는 참고로 망설이다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주저하다. 자, 그러면 이제 명사, 형용사는 둘 다 다 보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품사상으로 가리는 건 불가능해요. 자, 그럼 보호 자리에서 명사, 형용사가 같이 왔을 때는 어떻게 가린다 그랬죠? 동격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 사람이잖아요. 몰건이라고 하는 사람. 몰건이 망설임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죠? 예. 자, 그래서 B번은 지우시고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몰건이 망설이는 사람입니다. 그럼 말이 되죠, 이거는. 그런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ER이 붙으면 행위자 명사고요. 행위자 명사는 가산명사예요. 가산명사는 해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앞쪽에 관사한정사가 없으면 절대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우실 수 있었다면, 자, 최고죠. 그러면 문제 풀이 시간이 단축된 거잖아요. 끝! A번. 이렇게 답을 써야 맞고요. 자,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망설였었다. 망설이는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 의미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망설이는 사람이다 라고 해도 말이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망설이는 상태입니다 라고 해도 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법상으로 ER이 붙었으면 가산명사다. 따라서 관사한정사 없이는 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만일 그것을 몰랐다면 해석을 통해서 C번을 지우고 A번을 답으로 쓰는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어법사항들이 얼마나 쏠쏠한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hesitate라고 하는 동사도 뒤쪽에 to 부정사를 되게 잘 취해요. 그래서 to 이해하는데 망설이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be hesitant to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문법적으로는 당연히 비동사의 보호에 부사적 용법이죠. 형용사 보호가 맞으니까. 이런 문법적으로 우리가 구분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어구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투의하는데 주저하다라고 해서 아예 여러분들이 저거는 머릿속에 덩어리 표현으로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아주 좋아요. 알겠죠? 향후에 다시 시험 문제가 출제되더라도 조금 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문법적으로 막 고려하면서 시간을 써서 답을 쓰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보이는 거죠. 몰건이 to 이해하는데 망설였다. 해서 A번에 바로 답을 쓰실 수 있도록 be hesitant to 이렇게 외워두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까? 자, 오케이. 해설 마무리하고 해석할게요. 모건이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현재 보스한테 말하는 것을 망설였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현재 보스에게 that ER을 말하는 데 대해서 주저주저 했습니다. 그녀가 퀴링 하는 거죠. 자, 퀴트는 일을 관두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그녀가 퇴직을 할 거다라는 사실을 보스에게 말하는 데 있어서 주저주저 하고 있었어요. 이유는요. 무슨 그 좋은 이유가 아니었고요. 그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아직까지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뭐를요?
대체가 되는 직업을. 그러니까 나가서 딴 데서 일할 자리를 찾아야 관둔다고 얘기를 할 텐데 그걸 못해서 얘기를 못하고 주저주저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어요. 됐죠?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그 해석이 마무리가 되는데 한 가지만 더 짚고 갈게요. 잘 아시겠지만 자, have to는 대체하는 직업을 찾아야만 한다죠? 그러면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아직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자, 긍정문임에도 불구하고 자, 지금 still 대신에 자, yes을 썼어요. 자, 왜냐하면 요 그 have to에 요 헤드를 부정어로 봤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부정문에는요. still 대신에 여러분들 그 yes을 많이 쓰고요. 자, 부정문에는 여전히 뭐뭐하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yet도 쓰고 still도 쓰는 거예요. still은 긍정문, 부정문에 가리지 않고 다 쓰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죠? 바로 not yet이에요. 부정어의 다음에 나오면 뭘 쓰죠? yet을 쓰고요. still은 부정어가 뒤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head를 우리가 부정어로 보기 때문에 자, have to 사이에는 yet을 쓰지 still을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이 수거 표현으로 have yet to를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have yet는 직역하면 뭐죠? 여전히 찾아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자, 번역하면 뭐죠? 여전히 찾지 못했다의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자, have yet to는 여전히 뭐뭐하지 못했다의 의미로 보시고요. 자, 저 have to가 부정의 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바로 그 뒤에는 자, 바로 yet이 나오고 만약에 still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죠? 앞쪽에 she still had to 이렇게 써야 맞아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요거는 시험 문제로도 요렇게 해가지고 yet을 찾아라 라고 하는 문제로도 잘 출제됩니다. 자, 부정문이 아니라 긍정문임에도 불구하고 had to는 부정어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 have yet to를 자, 수거로 외울 때 굉장히 여러분 좋은 감각으로 암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 20번까지의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도 잘 들어주셔서 자, 대단히 감사하고요. 자, 모쪼록 이번 강의에서도 벌어졌던 많은 논의들이 자, 여러분들께 잘 소화되고 흡수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두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세 번째 강의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